정소민 씨. 자, 어떤 옷, 어떤 드레스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실지 궁금한데요. 아, 오늘 여배우분들의 드레스, 이 화이트 톤의 드레스와 핑크 톤의 드레스가 대세인데요. 네, 우리 정소민 씨 오늘 아주 강력한 또 수상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, 우리 정소민 씨 사뿐사뿐 조심히 걸어오시고요. 계단도 조심하시고요. 네,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, 추워. 자,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아,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. 예,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네, 정소민 씨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기분 좋은 예감 들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고정하다가 떨쳤네. 일단 드라마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네. 그런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러 기분 좋은 마음을 왔습니다. 네, 뭐 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일 상을 내가 탄다면 이 상이 좀 욕심난다 이런 게 있을까요? 나 알아. 또 말고. 그냥 참가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. 내년에도 드라마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, 내년에도 KBS 드라마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정소민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2017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정소민 씨께서 모습